오늘은 삼국지 39번째 시간입니다. 38번째 시간에는 오나라에 패배해 국력을 소비한 위나라의 틈을 노리고 출정한 제갈량의 2차 북벌이 진행되었고 이를 위나라 장수 학소가 막아냈죠. 그리고 2차 북벌이 지나지 않아 기습식 3차 북벌을 감행한 제갈량이 은평 무도군을 얻으면서 중앙 진출에 교두보를 얻었으며 한동안 힘을 잃어가던 위나라와는 반대로 세력이 강성해진 오나라는 손권이 드디어 황제에 올라 위세를 떨치는 삼황제의 시기가 도래했다더라 까지 지난 이야기들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해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템포를 빠르게 해서 주요 사건들만 딱딱 짚고 넘어가면서 좀 더 큰 흐름을 잡아가 봅시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3차 북벌이 진행된 229년을 지나 다음 해인 230년, 태화 4년, 건흥 8년, 황룡 2년 위나라에서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늘 그래왔듯이 촉하는 약하니까 천천히 공격해도 돼. 오부터 공격하자 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래 자꾸 귀찮게 쳐들어오는 청나라부터 얼른 정리해버리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조진과 사마의를 시켜 촉한을 공격하게 합니다. 와 드디어 제갈량과 유선의 청나라가 망하는 건가요?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촉한의 명장들이 귀신과 같은 전술과 전략으로 이것을 막아낸 걸까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촉한에서는 이릉대전에서 인재를 싹쓸이 당한 여파로 인해 229년 말 늙고 병들어 죽은 조운을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들었을 때 알만한 장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진과 사마의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촉한으로 쳐들어갔다가 길이라도 잃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물론 익주의 지형이 매우 험난하고 방어에 적합한 요지이긴 하지만 물량과 세력면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 위나라군을 특히나 조진과 사마이급의 노련하고 능숙한 지휘관이 이끄는 군대를 막아내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 그럼 정말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전격적으로 나서는 위나라의 군대를 막아낸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정사 명재기, 즉 조예전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년 가을 7월 대사마 조진과 대장군 사마의에게 조칙을 내려 촉나라를 토벌하도록 했다. 9월 폭우가 내려 이수, 낙수, 황하, 한수가 범람하자 조진 등에게 조칙을 내려 군대를 귀환시키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범인은 폭우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운 거죠. 만약 이때 비가 안 왔더라면 촉한이 멸망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꽤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 예상이 되지만 유비가 생전에 덕을 쌓아서인지 제갈량이 하늘에 빌어서인지 아무튼 비가 온 덕에 촉한은 단 두 달 만에 위나라의 군대를 물러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촉한이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던 쯤 오나라와 위나라 간에도 작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230년 겨울 손권이 군사를 몰아 위나라가 점령하고 있던 합비를 공격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합비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예주자사 겸임의 정동장군으로 있던 위나라의 만총이었습니다. 아, 이 만총, 위나라의 대단한 인재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만총 이야기를 하자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겠지만 또 안 하고 넘어가기엔 아쉬운 인물이니까 좀 짧고 간결하게 한번 쓱 훑어보고 갑시다. 자, 만총, 그는 누구인가? 저 먼 옛날 옛적 불타버린 낙양 땅에서 오갈 데 없던 헌재를 조조가마지에 옹립했을 당시 위나라 세력에 합류한 인물로 여러 번의 전공을 세웠고 또 여러 번의 합리적이고 깔끔한 일처리로 조조의 신임을 얻었으며 특히 조인이 관우의 북진에 밀려 번성에 포위당했을 무렵 조조가 허창으로 천도를 고민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번성과 양양성을 가득 채운 물이 빠질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조언을 했고 조인이 이 말을 듣고 번성에서 저항을 계속했기 때문에 추후 지원군 서황이 도착할 때까지 반격의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게 꾸준히 공을 쌓아서 228년에는 예주자사에 올랐는데 이쯤이 바로
송건의 합비 공격이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자, 아무튼 송건은 합비를 공격하지만 송건이 쳐들어왔던 시기는 겨울. 이 당시 합비는 안 그래도 방어하기 좋은 요충지에 지어진 성에다가 그해 봄에 성의 신축 공사가 딱 끝나서 방어태세가 잘 갖추어져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합비를 공략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공략한다 해도 물자와 인원을 손해보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때문에 송건은 여기서 꾀를 하나 내게 됩니다. 바로 돌아간 줄 알았지? 전술이었는데요. 마치 전쟁을 마무리하고 물러가는 척 하면서 상대방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노리고 방심한 상대방의 병사를 딱 빼버리면 그때 공격을 하는 일종의 얍삽이 전술을 사용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손권의 꼼수가 시작됩니다. 손권이 합비를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위나라에서는 연주와 예주의 군사를 모아 합비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웬걸? 공격하러 왔다던 오나라의 군사들이 별거 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앞서 말했듯 합비를 방어하기 위해 동원된 병력들은 단순히 합비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연주와 예주 각지의 병력들을 모아온 거기 때문에 위나라에서는 해당 지역의 방위나 자체적인 인력 수요를 다시 충당시키기 위해서 모아놨던 병력들을 다시 소집 폐지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손권의 계책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죠. 송건의 입장에서야 사실 위나라에서 어떤 군사적 명령이 내려오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대략 한 열흘 정도 기다렸다가 이쯤 되면 다 빠졌겠지라는 생각으로 다시 합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위나라의 군대가 다시 연주와 예주로 다 빠져버린 합비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드디어 오나라의 수건이었던 합비 공략이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만총이 이 합비를 담당하고 있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만총은 애당초 손권의 후퇴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사를 돌려보내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왠지 손권이 다시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느끼면서 일단 며칠 더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러기를 10여일, 정말 손권이 다시 쳐들어왔고 이미 이를 예견했던 만총의 수비군이 이를 막아냈던 겁니다. 만총의 이 방어전은 정사 만총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사에서는 230년 태화 4년 만총은 정동 장군으로 임명되었다. 그해 겨울 손권이 합비를 공격하려 한다고 선전했다. 만총은 표를 올려 연주와 예주의 각 군대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적군은 매우 빨리 물러났다. 만총은 병사의 움직임을 멈추라는 조서를 받았지만 적군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가 갑자기 돌아간 것은 본의가 아니고 반드시 거짓으로 물러나서 우리 구원병을 멈추게 한 연후에 허점을 이용하여 재차 돌아와 공격하고 준비하지 못한 틈을 타서 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원병을 멈추지 말자고 표를 올렸다. 10여일이 지난 후 손권은 과연 다시 와서 합비성에 이르렀으나 공략할 수 없었으므로 되돌아갔다 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정사 만총전은 만총이 쌓은 공적이나 직위에 비해 비교적 길지 않은 기록 중 하나인데요. 그 별로 길지 않은 기록 속에 10여 개의 특별한 일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만총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인재였는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230년 한 해 동안 벌써 두 건의 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위나라의 총나라 공격이 폭우로 인해 실패하고 오나라의 위나라 공격이 만총의 수비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그간 1년, 2년마다 한 번씩 있었던 위초고 세 세력 간의 싸움 양상에 비해 이 시기인 230년대에는 매해 전쟁이 벌어지며 각국 각지에서 혼란의 흐름이 계속되었고 이 흐름은 오나라 위나라 싸움에 이어 제갈량의 4차 북벌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놈의 북벌, 드디어 4차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몇 차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때는 231년, 태화 5년, 건흥 9년, 황룡 3년 2월. 제갈량은 3차 북벌에서 확보한 무도 은평의 땅에 맞닿아 있는 북쪽 지역의 오랑캐 두목, 가비능과 교섭해 이들을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당시 제갈량은 1차 북벌 당시 조운이 진군했던 루트인 기산 루트를 통해 장안으로 진군하고자 했는데, 이와 동시에 가비는이 이끄는 선비족 부대가 북쪽에서 위나라를 압박하면 제갈량의 본대가 진군하는 것을 막고자 할 위나라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4차 북벌이 시작됩니다. 위나라에서는 이에 맞서 수비군을 꾸리는데, 원래대로라면 조운을 막았던 한중지역 담당에 조진이 나서야 했지만, 당시 조진이 병이 들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명제 조예는 사마의를 시켜 제갈량에 맞서게 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특급 책사 대 특급 책사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뭐 사실 근데 뭐 특급 책사의 싸움이라고 해도 연예에서 봤던 것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전술이 막 나오거나 막 코웨이에서 그런 것처럼 막 봉황이 불을 뿜고 막 청룡이 얼음을 날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 그가...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 그간 너무 되도 않는 허접한 장수들이 말아먹은 전투들을 생각한다면 이번 전투가 꽤나 진지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죠. 자, 아무튼 누가 상대를 하건 말건 제갈량이 이끄는 촉한의 본대는 기산을 지나 기산 북동쪽에 위치한 천수군 상규현을 공격합니다. 당시 상규현 주변에는 넓은 보리밭이 있었는데, 제갈량은 공격을 하는 입장이니만큼 늘 걱정해야 하는 군량 문제를 상규의 보리밭을 수확해 해결하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물론 보리가 제갈량한테만 보이고 사마에게는 안 보이는 그런 마법의 보리가 아니라서 위나라에서도 이 보리를 그냥 두면 촉한이 가져갈 테니까 얼른 베어서 가져오자 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위나라 황제 조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마의에게 군사를 더 줄 테니까 보리 베지 말고 그냥 지키고 있어. 너희 추가 군량은 그걸로 충당하는 거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어떤가요? 사마의는 제갈량의 보리 서리를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마음먹고 서리하러 오는 서리꾼을 파수꾼 몇 늘린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뭐 법치주의 국가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였으면 나중에 범인을 잡아서 벌을 주고 벌금을 때리고 잡아 족치고 하겠지만, 전쟁 중인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인데 그냥 몰래 서리해서 슉 도망가 버린다거나 파수꾼을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보리를 털러온 제갈량은 사마의가 보낸 선봉대를 털어버리고 보리를 수확해서 한동안의 군량을 확보합니다. 사마의 입장에서는 원정 공격대의 군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비군이 버텨야 하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셈이고, 그만큼 피로와 피해가 누적된다는 것이니 뚫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보리 서리로 인해 생각보다 꽤 큰 피해를 입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도대체 위 명제, 그러니까 조예는 왜 먼저 보리를 베어버리자는 의견을 묵살하고 그냥 지키라고 했던 걸까요? 당연히 제갈량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보리를 베어버리면 식량도 확보하고 빼앗길 위험도 없고, 먼저 베어버리면 보리를 베는 동안 무방비로 공격당할 일도 없으니까 안심할 수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베어버리는 게 맞는 의견인데 왜 베지 말고 먼저 지키고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실 4차 북벌의 시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4차 북벌은 231년 2월쯤 시작해서 약 6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보리는 일반적으로 11월쯤 심어서 5월에서 6월쯤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제갈량이 기산을 넘어 상규에 왔을 시기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3월 말 4월 초쯤. 이 시기에 보리는 아직 곡식이 다 여물지 않았을 시기이고, 제갈량이 오기 전 미리 보리를 베려고 했을 때는 이보다 더 앞선 시기였기 때문에 작물의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이때 뭐 익지도 않고 알도 차지도 않은 쭉정이를 수확해버리면 이후 상규 지역의 곡물이 모자랄 것이고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러느니 군사를 더 보내서 제대로 된 곡물을 얻어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바로 조예의 계획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기 마련이죠. 사마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지휘권자인 사마의가 보낸 선봉대는 예상대로 제갈량에게 격파당하고, 제갈량이 보리를 어느 정도 수확하는 성과를 얻을 쯤에야 사마의 본대가 제갈량을 견제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하지만 사마의는 제갈량을 바로 공격하지 않았고 제갈량 또한 사마의의 견제 세력이 다가오는 것이 멀리서 보이자 보리 수확을 멈추고 군대를 노성으로 몰리게 됩니다. 사마의는 다시 한번 진군해 제갈량이 점거한 노성을 두고 대치하지만 소규모 국지전만 몇 차례 있었을 뿐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그저 대치만을 계속합니다. 이 당시 사마의가 왜 제갈량을 공격하지 않고 그저 대치를 이어나갔나에 대한 이야기를 정사 진서 선제기, 사마의전이나 정사 제갈량전, 명제기, 한진춘추와 같은 기록들에서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과 앞뒤 맥락에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아마 기세등등하게 연전연승을 통해 상교까지 진군해온 제갈량의 부대와 맞붙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고 또 걱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진춘추를 살펴보면 4차 북벌에 관련한 내용 중 비슷한 뉘앙스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기록은 이렇습니다. 231년 건흥 9년 제갈량이 기산을 포위하고 선비족 가비능을 부르자 가비능 등이 북쪽 석성 땅에 이르러 제갈량에 호응했다. 이때 위나라 대사마 조진이 병이 들어 사마선왕 즉 사마의가 형주에서 와서 입조했다. 위 명제가 말했다. 서방의 일이 중대하니 그대가 아니면 가히 맡길 만한 자가 없소. 이에 사마의를 서쪽으로 장안에 주둔하게 하고 장수, 장합, 비요, 대릉, 곽회 등을 이끌게 했다. 선왕은 비요, 대릉에게 정병 4천을 남겨 옹주 천수군 상규현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서쪽으로 가서 포위당한 기산을 구원했다. 장합이 군사를 나눠 옹과 밑당에 주둔시키려 하자 선왕이 말했다. 전군이 홀로 적을 감당할 수 있다면 장군의 말이 옳소. 그러나 만약 능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전군과 후군으로 나누는 것은 비록 과거 초나라의 삼군이 경포에게 사로잡힌 까닭이었소. 그러고는 진격했다. 제갈량은 군을 나눠 남겨두고 계속 기산을 공격해 하고 자신은 상규에서 선왕을 역격하려 했다. 곽회, 비요 등이 요격하자 제갈량이 이를 격파했다. 이에 그곳 보리를 대거 수확하다 선왕과 상규 동쪽에서 조우했다. 선왕이 군사를 단속해 험조한 곳에 의지하며 교전하지 않자 제갈량이 군을 이끌고 돌아갔다. 선왕이 제갈량을 뒤이어 노성에 도착했다. 장합이 말했다. 저들이 멀리 와서 우리에 맞서서 교전을 청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니 저들은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고 지키는 쪽이 이득이라고 판단했다고 보고 즉 지금 서로 싸우면 손해보는 쪽은 위나라 측이니 싸우지 않고 버티는 쪽으로 전쟁을 이끌어가려고 한다고 보고 농성과 버티기 같은 장기적인 계책으로 초계 군사를 제압하려고 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게다가 기산에서는 대군이 가까이 도착했음을 알고 민심이 자연 안정되었을 것이니 이곳에 머물러 주둔하되 군을 나누어 기습병력으로 삼아 그들의 배후로 출병할 것처럼 과시할 만합니다. 전진할 뿐 감히 적을 핍박하지 못하는 것은 의당해서는 안 되는 일로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갈량은 외떨어진 군사로 군량이 적으니 또한 곧 달아날 것입니다. 선왕이 이에 따르지 않고 제갈량을 뒤쫓았다. 도착한 후 또 산에 올라 영채를 세우고 싸우려 하지 않았다. 장수, 가허와 위평이 여러 차례 청하며 말했다. 공께서 촉을 범처럼 두려워하니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면 어찌하시렵니까? 선왕이 이를 한스럽게 여겼다. 제장들이 모두 싸울 것을 청하니 이에 5월 신사일 장합에게 명해 남쪽을 포위한 왕평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중도를 따라 제갈량에게로 향했다. 좀 길었지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제갈량이 기산을 포위하고 공격하면서 상규로 진군을 했는데 사마의랑 함께 나온 장수 중 짬이 되는 장합이 의견을 냅니다. 우리 군사 좀 나눠서 여기저기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합시다. 다 같이 모여서 하면 언제 끝냅니까? 하니까 사마의가 말한 거죠. 전군이 홀로 적을 감당할 수 있다면 장군의 말이 옳소.
그러나 만약 능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전군과 후군으로 나누는 것은 바로 과거 초나라의 삼군이 경포에게 사로잡힌 까닭이었소 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야, 나뉘어져 있으면 제갈량한테 다 그냥 각개격파 당해. 그나마 모여 있어야 희망이라도 있지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사마의가 제갈량과의 전투를 대하는 자세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겁을 먹은 거죠. 물론 대파당하고 전멸당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면대면으로 1대1로 붙으면 쉽게 이길 순 없다라는 생각에 수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이후 기록을 보아도 제갈량이 군사를 이동하면 이를 따라가서 대치는 하면서도 전면전을 벌일 기색이 없으니 주변에서 말하길 자꾸 이렇게 상대방이 움직이면 따라는 가는데 싸우질 않으면 백성 등이 속으로 와 저거 겁나가지고 뭐라도 해야겠으니까 졸졸졸 따라만 다니는구만 이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좀 싸우자 라고 한 거죠. 결국 사마의는 제갈량의 역량을 파악할 만한 급이 되니까 이렇게 우기는 장수들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갈량과의 전투 태세를 취하니 이때가 바로 231년 5월 4차 북벌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6월까지 이어지는 4차 북벌은 이제 겨우 한 달 남았고 두 세력은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있었죠. 실질적인 병력 소모가 없는 상태에서 꽤나 장시간을 대치하고 있던 셈입니다. 자, 그럼 뭐가 가장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군량이죠. 전쟁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말이 도망가고 그래야 먹을잎이 줄고 남은 군량으로 적당히 나누어서 오래 버틸 텐데 병력이 줄질 않으니까 같은 군량으로도 더 짧은 기간 버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초반에 보리를 베어서 충당한 군량이 있었지만 어차피 쭉정이 다 익지도 않은 거 베어온 보리인지라 그리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4월, 5월, 6월 바로 장마철이죠. 장마철에 비가 오면 군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멀리서 싸우러 온 총나라 군대에게는 뒤에서 따라오는 보급대가 점점 더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초반 급격한 진군과 연승으로 기산을 지나 상교를 넘으려 했던 촉한의 부대는 퇴각을 결정하게 되고 눈앞에 상교를 두고 다시 기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딱 1년 전 위나라의 공세를 비가 막아주었던 것과는 상반되게 1년이 지난 후 위나라를 공격하는 총나라의 기세를 비가 꺾어버린 것이니 어떻게 보면 자연은 모두에게 공평하구나 싶기도 해요. 자, 어찌되었건 제갈량은 퇴각하고 기산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한진춘추에서 말한 사마을과 주변의 닭다리 못 이겨서 공격을 감행했던 그 시기인 거죠. 후퇴하는 제갈량의 부대를 향해 장합과 사마의의 부대가 뒤를 쫓습니다. 장합은 신났어요. 사마의가 제갈량에게 겁을 먹어가지고 싸우자 해도 안 싸우다가 이제 드디어 싸우려고 군사를 대니까 제갈량이 때마침 도망을 가는 게 아니겠어요? 거봐라, 막상 싸우자고 하면 저거 별거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달리기가 너무 빨랐던 것일까요? 너무 급하게 제갈량을 쫓아갔던 것 때문인지 아니면 제갈량이 장합의 역습을 예측한 것이었던 건지 장합의 군세를 맞이한 제갈량의 총나라 군대는 패퇴하게 되는 것 치고 그렇게 약하지 않았고 장합은 전투 중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지휘관이 화살을 맞고 죽을 정도면 사실 말 다 한 거죠. 제갈량을 쫓아갔던 위나라 부대는 크게 패배하고 물자와 병력까지 잃게 되었으며 이후 제갈량은 유유자적 철군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차 북벌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원했던 장안 입성에 성공하지 못했으니 실패한 북벌 전쟁이었지만 내용만 보면 초반 빠른 기세로 연전연승의 전투를 이끌었고 실질적인 피해도 거의 없었으며 상대방에게는 큰 피해를 안겨준 점을 보면 이 4차 북벌은 실패했지만 얻은 게 많았던 꽤나 독특했던 북벌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4차 북벌이 끝나고 각 세력은 잠시 각자의 일들을 처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내부적인 문제와 오랑캐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국가적 내실을 다지는 등 각자가 각자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물론 사소한 다툼들은 있었지만 전면전이나 대국적인 침략이나 방어가 없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234년 청룡 2년 건흥 12년 가화 3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마친 제갈량의 그 유명한
5차 북벌이 드디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국지 학자들에게서 모든 북벌 전쟁 중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니 북벌로 평가를 받는 5차 북벌. 5차 북벌에서는 또 누가 주연으로 활동했을까요? 이번에는 또 누가 죽고 누가 공을 세우게 될까요? 삼국지 시대의 주요한 역사적 한 획을 긋게 될 5차 북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삼국지 39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